한전이 올해 첫 공채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채용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200명 늘어나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 인재 수도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명에 이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이 올해 정규직 채용 인원을 1,78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00명 늘어났습니다. 한전 채용에서 지역 인재 320여 명이 취업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전체 채용 인원의 18% 이상을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하는 규정 덕분입니다. 올해 한전 공채는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일단 상반기 대졸 공채 규모는 5,600명입니다. 상반기 공채를 통해 한전 KPS도 120여 명, 한전 KDN도 40여 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시험은 동일하게 치르는데 아마 지역 인재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점이 조금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고졸 채용은 뭐 따로 보는 건 아니고 아마 같이. 한전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지난 2015년 110명에서 지난해 24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 18%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의무 채용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 좁았던 취업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